좋은 그런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. 아이들은 바다를 뻗어. 바다? 야, 이거 주무셨는데 다른 데로 하세요. 예. 예. 여태 딱 주 이미 주저앉는데. 예. 아, 이렇게 생긴 건 바다예요. 바다라고 해야 좀 맛이 나요. 어, 경우에 따라서는 버터를 발라서 이렇게 김치하고 먹으면 상당히 그 김치 볶은 것 같은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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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많이 좋기 때문에 마늘을 같이 먹습니다. 되게 확실합니다. 네, 아이들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같이 먹어주면 좀 좋고요. 요구르트는 뭐 블루베리나 잣 같은 걸 넣어서 비타민 공급도 되고 또 장에도 좋고 특히 저 유제품은 칼슘 같은 것들이 먹어서도 좋고 또 치아의 표면에 어떤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통 요 세트를 저희가 한 세트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 다음에 잘 먹고 나면은 아무래도 음식이 이 사이에 좀 끼기도 하고 붙어 있게 되죠. 뭐 오이라든지 혹은 파프리카 또 샐러리, 토마토 그래서 이런 천연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아, 씹는군요. 그렇죠. 치아 사이를 아주 구석구석 씻어주는 효과가 납니다. 아~ 네, 마지막으로 그 녹차는 항균 효과도 있고 네. 특히 그 입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아주 많아요. 그래서 녹차로 마지막을 한번 깨끗하게 눈독을 드리게 되네요. 네, 이렇게 녹차 가루 있으면 좀 소금물입니다. 좀 마셔요? 어, 마시는 게 아니고요. 예. 소금물로 자주 입안을 헹궈주시게 되면 풍치 예방, 또 충치 예방, 입냄새, 뭐 또 편도성 부은 거 서비스로. 그렇군요. 근데 제가 다 먹을 순 없고 이제 한 사람은 쉬게 됩니다. 이게 누가 쉬어야 할지 하는 것은 하기도 전에 저를 부끄러워 쳐다보세요. 예. 저희가 그럼 오늘은 음식을 먹으면서 뭐 약간의 CF처럼 그래요? 이렇게 먹을까요? 네. 아, 저렇게들 드세요? 네.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게 드신다. 어, 저 생각보다 맛있겠더라고요. 뭐하냐면요, 친구 앞에서? 친구 봤어. 어, 맛있어요. 근데 맛있어요. 직접 만든 밥이었거든요. 오늘 이거 것 같은데. 이 맛은 어린 시절에 정말 뜨거운 밥에 버터 비벼서 딱 김치하고 얹어 먹던 그 맛에 견줄만한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맛인데요. 엄마의 손길에 담겨 있는 제 6의 영양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 찐밥. 여기에 얹어지는 식이섬유 덩어리 배추김치와 함께하면 아침으로 끝내줘요.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? 끝나고 나서는 항상 공주품 녹차 한 잔과 야채질 잊지 마시고요. 마무리는 소금물로 깔끔하고 내가 봤을 때는 야 친구 보여주면 친구니까 무조건 통과야. 너나 둘 중에 하나야. 아, 빵에 꿀을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꿀을 이렇게 바르는 거. 아니 꿀이 좋아. 저는 워낙에 저 먹는 식성이 좀 독특해요. 정말? 네. 아니 통밀에다 닭가슴살을. 허니네 허니. 이거는 어떻게 먹을 거예요? 이게 맛이 또 독특할 것 같아요. 예. 어차피 뭐 배 속에 들어간 건 다 지금 거. 늘 이렇게 드시는 교수님도 허허허.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 닭가슴살 꿀 받아먹는 사람 어딨어요? 정말 이상한 조합이죠. 예? 어, 숭취하고 숭취하고 꿀하고 섞였어요? 야. 어떻게? 차라리 우유에 밥을 말아먹지. 차라리 우유에 밥을 말아먹지. 그런 조합이 어떻게 가능해요? 아니, 전체적으로 이 모든 거를 그저 맛있게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싶습니다. 아뭐 오늘은 제가 잘못했네요. 누가 봐도 아 엄마의 아우 색깔 너무 이쁘다. 호두하고 이거 같이 드세요. 제가 후두막을 이렇게 골라서 보이세요? 네. 아우. 저는 이 요거트가 진국이라는 느낌이 참 나왔어요. 야, 잠깐만. 잠깐만. 요걸 마무리하려면 녹차로. 구라에서 자꾸 먹는구나. 네. 좀 버겁지? 시험관 달래니까. 그동안 저는 구취 테스트에서 57이 나왔어요.
저 많은 아픔이 있었죠. 이 녹차 한 잔에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다 잘하셨는데 네. 굳이 알겠습니다. 아,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. 굳이 알겠습니다. 아,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. 선택을 잘못하신 분을 선택을 잘못하신 분을 부추와 꿀을 먹었으니 큰 말이라서 소금물을 줘야 저희가 입안은 전신 건강의 창문이라고 그러죠. 입안에 작은 증상이 하나라도 있을 때 우리 몸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치아, 항상 미소를 머금은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근데 가글 했더니 입안이 좀 개운해지네, 진짜. 네. 개운하면 뭐예요? 배가 고픈데. 너무 아쉬워요, 냄새가. 잡생을 보면 성공이 보인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예. 어떡해요? 전 말을 안 하려고요. 말을 시원하게 못 하게 되더라고요. 저 테스트가 57이 나와가지고. 그래요, 예. 김태현 씨도 주변에 입 냄새 좀 있는 분 있나요? 예전에 그 아파트에 사는데 그 라인에 굉장히 호랑이 할머니가 계세요.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. 뭐 쓰레기 분리수거 잘못하면 막 집에까지 찾아와서 막 이거 니네 거지 다 뒤져가지고 찾아갖고 그 정도로 무서우신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동네 주민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등산을 다녀오시면서 막걸리하고 뭐 이렇게 드시고 막 냄새가 좀 났어요. 근데 가만 계시면 되는데 술 취한 분들의 특징이 괴로우니까 종이 괴로 기대가지고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든데 참고 있었어요.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. 근데 1층에서 그 호랑이 할머니가 마침 딱 타셨어요. 아유, 난리 났네. 타는 순간 얼굴 표정이 딱 경직되시더니 올라가는 거 한 3층을 못 참고 그 한마디 딱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제압이 됐습니다. 뭐라고 얘기하셨어요? 아이고! 아이고 아재 어디서 똥 잡쌌어! 야 할머니가 가능하시네요. 할머니니까. 아니 근데 저는 그 녹차가 입냄새 제거에 좋다고 하는데 저 꼭 식후에 커피를 먹거든요. 네. 커피는 혹시 뭐 이렇게 제거 작용은 없나요? 아 뭐 커피도 괜찮죠. 사실 뭐 식후에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 커피에다가 설탕 크림 이런 걸 타서 드신 다음에는 금방 입에서 냄새로 바뀝니다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이 당분이 입에 들어가면 입안에 있는 균이 있어요. 입안 자체에 세균이 살아서 그 세균이 그 당분을 금방 발효시켜서 냄새를 바로 만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후에 단 걸 드신 다음에 입을 한 2분만 다물었다가 다시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그 할머니 말씀을 금방 듣게 됩니다. 그냥 맨 커피를 드시면 좋겠고 그거보다는 녹차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. 예. 자, 오늘 즐거우셨습니까? 오늘은 좀 특별히 유익한 정보들과 함께 했네요. 네, 네. 다음 주 수요일도 비타민과 함께 해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가슴 떨려오는 거 왜인가요? 쉬운